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이 공식 출시를 앞두고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을 중심으로 후발 주자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고승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5와 플립5가 국내 사전 예약에서 100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역대 폴더블폰 중 최고 기록으로 갤럭시 S23의 사전 판매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를 폴더블폰 대중화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인데 관건은 글로벌 시장의 성장 속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폴더블폰 수요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중국. 중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고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한때 전체 폴더블폰 시장의 90%를 차지했던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지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폴더블폰이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그런 컨셉인데 그게 중국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잘 먹힌다는 거는 중국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 대한 첨단 지향,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혁신에 대한 니즈가 좀 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그런 폴더블폰에 대한 성장이 남다르게. 후발 주자인 중국 업체들은 삼성전자에 뒤이어 신제품을 쏟아낼 예정입니다. 샤오미와 오포는 이달에 신형 폴더블폰을 출시한다며 삼성전자와 정면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삼성에게 중국 내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신제품 출시 일정을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구글과 모토로라 등도 잇따라 폴더블폰 시장에 진입했고 애플은 2025년에 폴더블폰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폴더블 대중화가 다가옴에 따라 폴더블폰 업체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